완전 도시락 사 시작해야겠다. 얼마에 팔면 좋을까? 저녁에 도시락 장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기 센트럴 페스티벌이라는 몰에 도착했고요. 네. 뭐야 막내 이모 집들이 선물을 살려고 하는데 막내 이모가 이제 이사를 거의 마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방콕을 가는데 이제 막내 이모께서 이사를 끝마치고 입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들이 선물로 커피 머신이라고 해야 되나? 커피 머신이지. 커피 머신이지. 사드리려고 합니다. 오, 귀여워. 이거 새로 나온 거야. 오, 귀여워. 아이고. 우리가 오늘 이거 쓰고 있어. 우리 저거지.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썼던 거다. 어, 진짜? 와, 이쁘다, 근데. 네스프레소하고 또 다른 브랜드 있지 않나? 다른 브랜드도 있겠지. 돌체구스토. 여기 그러면 거기 그쪽에 있어. 가고 파는 저 그쪽에 있어. 그쪽 한번 가. 그래? 감사. 역시 금강산 도시 구경. 혼이는 오렌지 주스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오렌지 주스 사러 나왔습니다. 세일. 이거 따뜻한 거 차가운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역시 인터넷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인터넷보다 더 쌀 수가 없어서. 트릭 하나 드리자면 인터넷 제가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홈프로 어플입니다. 아, 홈프로 어플이야? 어. 홈프로에서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 인터넷 할인 따로 있어. 아, 홈프로는. 아. 그래서 이게 인터넷 쇼핑 이런 가전 같은 거는 인터넷 쇼핑하려면 그냥 아무 사이트나 하는 게 좀 위험하잖아. 짝퉁일 수 있고. 그래서 좀 믿을 만한 홈프로 어플이 최고입니다. 이제 올라가자.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 8시, 밤 8시 좀 넘었는데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방콕 갈 거라. 내일 또 방콕에 갈 건데 이번에는 저희 막내 이모께서 저번에 집을 계약하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집들이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또 방콕으로 이동할 예정이는데 내일 아침으로? 아니면 점심? 아침은 이런 거 알아서 먹을 수 있게. 내일 저희가 차 안에서 먹을 수 있게. 왜냐면 또 가려면은 거의 8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럼 식사하는 시간을 좀 놓칠 것 같아가지고 차 안에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 네. 집들이 저희가 커피포트 끝에 쇼핑몰에서 살려고 하다가 못 샀잖아요. 안 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을 해서 왔습니다. 커피포트.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막내 이모한테 전달 드릴 겁니다. 근데 메뉴는 뭡니까, 저희? 제육볶음이랑, 계란, 하고, 요거 멸치. 멸치, 오케이. 근데 오빠는 운전하면서 이런 도시락 먹을 수 없잖아. 그치, 뭐 나는 중간에 쉴 때, 휴게소. 휴게소에서 한번 해야지. 제육은 안 매우실라나? 조금 매울 수도 있어서 그래서 계란 만들었죠. 그건 그렇게 하네. 예스, of course. 부족한 거 같으면 말 좀 해줘. 안 부족해, 절대. 아니, 어디 혹시 다른 곳이 부족한 데 있어? 이거 다들 점심 겸, 아침 겸 점심 먹을걸? 양이 많아서. 몇개 갖다 줘.
완전 도시락 사업 시작해야겠다 이제. 얼마에 팔면 좋을까? 만약에 도시락 장사 50바트? 너무 싸. 원래 정성과 맛으로 승부한. 쫑가 김치. 요거 해외에서 살면은 제일 불편한 점, 김치는 어쩔 수 없다. 그죠? 네. 생김치 먹으려면 어쩔 수 없어. 못 먹어. 와, 완벽하다. 진짜 비주얼 진짜 미쳤다. 그지? 응. 여러분, 이거 진짜 장사해도 되지 않아요? 거의 그거 아니야? 한솥. 한솥 도시락. 진짜 한솥 도시락. 한솥 도시락. 그리고 마지막, 깨 넣어주기. 디테일 미쳤다. 이렇게 여러 개 같이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러게. 와, 비주얼 보세요. 두주중. 자, 지금부터 경매 들어갑니다. 10바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런가? 아, 오빠, 운전할 때 먹을 수 있게끔 한 바트 만 어? 아니, 이거면 되는데? 충분해, 이거면.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우리? 또 포니가 저를 위해서 삼각김밥을 만들어주겠다네요. 이건 내가 먹을 거니까. 오, 삼각김밥이 주먹밥 아니야? 대관 삼각김밥. 어떻게 만드나? 내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먹을 자꾸 매달려 하는 게 아니야. 밥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밥 먹고 짐 정리하고 쓰레기 비워야 되고 그런 다음 갑시다. 내일 다시 뵐게요. 현재 시간 오전 5시. 저희는 이 도시락을 데피고 있습니다. 피곤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다른 길로 가려고 원래 13시간 걸렸는데 이번에는 8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행이다. 중간중간에 어디 들리면 또 13시간 걸릴 수도 있어. 맞아. 식사 배급 시간입니다. 아직 한 5시간은 더 가야 되는데 좀 아침이 돼가지고 식사들 하시게 도시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언니 동매야나? 할로이 마이카. 저희 지금 도착을 했고 도착하고 뭐야 막 짐 정리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 밤이 됐어요. 그래서 선물은 내일 드리기로 했어. 선물은 일단 내일 드리기로 하고 뭐야 저 이 선풍기 조립을 해야 돼 가지고 선풍기 선풍기 조립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어디 있어? 우리 거. 뭐? 너 올려놨어 우리 방에. 오, 크네 선풍기가. 대용량인가 봐. 대용량이래. 제일 큰 사이즈인가 봐. 일단은 문을 열고
안 짠 거 쓰네요. 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빨리 정리하고 밥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